아, 그나저나 혹시 외상 거래가 가능하신지? 외상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허허, 세상 인심이 참으로 각박하구나. 그럼. 예. 아버지, 응? 저 사람 대체 뭐예요? 목탁이 없는 거 보니까 토사는 아닌 것 같고 제정신이 백힌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국밥집에 그 집 딸이 와 있어요. 모녀가 같이 있을 때 양 사장이 한 번도 못을 박아줬으면 하는데 딸 앞에서 곤욕을 치르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양 사장이 한 번 더 수고해줘요. 그래요. 다시 또 연락하죠. 무슨 일이야? 지금 누구하고 통화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사람. 딸이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거겠지. 여보, 당신 정말 나 몰래 무슨 일 꾸미는 거예요? 왜 또 이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말해봐요. 당신은 뭔가 알고 있죠? 네? 여보. 그럼 당신이 일부러 그런 소문을 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요? 그걸 몰라서 물어? 김용팔 그 인간이 제수실 찾아가면은 모든 게 끝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수씨만 얘기를 떠나면 깨끗이 해결돼. 설마 했는데 당신이 그런 일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제수도 이번 기회에 은희하고 함께 살게 되면 서로에게 잘된 일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요? 동생이 받을 상처는 어쩌고요? 은희는요? 당신 입으로 그랬어. 제수처럼 살 자신 없다고. 영주를 은희처럼 만들 순 없다고. 벌써 잊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짓는 거라고요. 달리 방법이 없어.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해도 나한테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 그게 뭔진 당신도 잘 알 거야. 이제 곧 해결돼. 그때까지 당신은 모른 척해. 너 뭐 하는 거야? 이깟 숟가락이나 닦으려고 내려왔어?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전 단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네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있어봤자 욕먹고 손가락질밖에 더 당해? 당할 거면 같이 당해야죠. 엄마 딸이잖아. 내 아버지잖아요. 저 없으면 엄마도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가 있는 게 더 힘들어. 다 알아요. 저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걸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이, 아줌마! 와, 아니, 아직까지 장사해? 아, 진짜 양심도 없네. 어? 아가씨는 뭐야? 딸이야? 진짜 뻔뻔하구만. 아, 이제 혼자서도 모자라서 자식까지 내세워? 어이, 살인자 딸? 살인자 딸은 뭐하고 사나? 당신들 누구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상대할 거 없어. 그 장사가 안 된 데서 팔아주러 왔구만은 그 굽실 걸어도 모자를 팔이. 어이씨! 당장 나가지 못해?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들이 봤어? 아, 꼭 봐야 알아. 그 장 안에 소문이 파다한데 뭔 헛소리야. 에이, 아가씨 그 국밥 좀 가져와 봐. 어? 나가요. 당신들한테 국밥 팔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뭐야? 에이! 아! 은희야! 아, 괜찮아? 그 아무 죄 없는 딸이라고 봐주라고 했더니만 그 애미의 그 딸이네, 응? 나가! 당장 안 나오면! 엄마! 이야, 소문이 사실이 맞네, 응? 맞아. 그래, 찔러. 아, 찔러.